CSS How To에서 엑서사이즈가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있죠. 그렇죠? 이 엑서사이즈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첫째 엑서사이즈는 뭐냐니까 MyStyles.css라고 하는 이 외부의 익스터널 스타일 시트를 한번 적용해봐라는 겁니다. MyStyles.css는 일단 뭐 답부터 보죠. 이런 식으로 구성되도록 하면 됩니다. 그렇죠? 다음에 두 번째 엑서사이즈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린넨으로 그죠? 리넨인가요? 라인넨인가? 리넨인가? 이걸로 바꿔 설정하라는 설정해 보라는 겁니다. 근데 방법은 인터널 스타일 시트를 이용하라는 거죠. 그죠? 인터널 방식. 자, 세 번째 연습 문제는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인라인으로 한번 해 보라는 겁니다. 그죠? 인라인. 네 번째 익스터널 방식. 익스터널 방식이고 익스터널 스타일 시트고 두 번째는 인라인 인터널 스타일 시트고 세 번째는 인라인 방식이고 네 번째는 뭘까요? 네 번째는 모든 스타일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익스터널 스타일 시트 이것만 남겨뒀을 때 그래서 익스터널과 인터널과 인라인 중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적용 우선순위를 한번 확인해보라는 것이 연습 문제입니다.